착한 사진을 보내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나경선님의 최초의 욕망을 한번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노트가요. 작가노트 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작가노트 제목이 있고 제목을 설명하는 게 작가노트거든요. 그럼 제목을 설명하면 제목은 제가 늘청 말씀드리지만 사진을 열고 들어가는 턴키라고 말씀드려요. 턴키를 열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턴키를 열고 들어가야지 사진을 읽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진은 암호와 같아요. 어떤 사실을 그들이 전달하는 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수박을 찍어 수박이야, 호박을 찍어 호박이야, 복숭아 찍어 복숭아야, 이렇게 전달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암호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암호와 같은 경우가 있어요. 되게 어렵게 사진을 읽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사진을 읽기만 하면 끝난 겁니다. 읽기만 하면 뭐 찍는 건 문제가 아니죠. 뭘 쓰려고 그러면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최초의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하셨는데, 작업 노트가 어울리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창밖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떠나고 있었다. 과거형이다, 그죠? 나는 유령이 되어 창가에서 그들을 바라만 봤다. 프레임 안에 가둔 사람들은 조명 아래 영국 배우처럼 빛났다. 그날부터 자꾸만 무언가 데려오고 해서 울었다. 웃었다 하며 주먹으로 방바닥만 쳤다. 내 마음이 그들 곁으로 가고 싶다고 속삭였다. 언제나 세상 바깥으로 서성거릴 뿐이어서 주먹진 손으로 바닥만 때렸다. 마음보다 아프지 않다. 최초의 욕망이 뭐냐? 나가고 싶다. 이런 데가 그죠? 그들 곁으로 가고 싶다. 이게 이제 최초의 욕망이라는 것이다. 그죠? 작가노트를 부르면 그래요. 사진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뭐 물이 흘러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어딘지는 뭘알수 없어요. 대단히 사진이 어둡네요. 창살 같은 게 보이고, 어떤 구멍을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고 차도 있고, 바깥 세상이 보인다, 그죠? 이것도 바깥 세상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나는 같이 있네요. 무언가를 통해서, 전구를 통해서 보고 있는 다른 세상. 실제를 만나지 않아요. 실제를 만나지 않고, 항상 숨어서 피핑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훔쳐보기 있잖아요. 훔쳐보기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문이 닫혀 있고, 바깥쪽에는 오픈이에요. 그죠? 나는 이쪽에서 절로 나가는 게 클로즈. 닫혀 있고, 바깥쪽에는 오픈이에요. 바깥 사람은 들어올 수 있지만 나는 나가지 못하는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렇게 돌아왔네요. 자,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 왜 이렇게 찍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올 1월부터 6월까지 택리지에서 루트 777, 우리나라 77번 국도와 70번 국도, 우리나라 해안면을 돌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당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나와서,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스트리트 포터를 찍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스트리트 포터를 찍으려 그러면 상대와 나가 진검승부가 일어나야 돼요. 상대를 찍어야 되잖아요. 초상권도 있으면 문제인데. 근데 그걸 찍을 수가 없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찍지는 못합니다. 마음은 뭐 나가서 찍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이 보는데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찍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대다수 사람 뭐 하느냐? 풍경사진 찍고 딴거 찍죠. 나는 스트리트 포토를 하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리트 포토가 아닌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는 용기도 필요하고 테크닉도 필요하고 순식간에 찍어야 되는 기계와 일체감도 필요하고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느냐? 숨어서 찍게 되죠. 그죠? 이분이 그런 뜻에서 숨어서 찍는다기보다는 이분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최초의 욕망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다고는 제가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가장 원초적인 게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한다. 나가지 못하는 나의 정신 세계와 나의 육체적인 세계는 마치 갇혀 있거나 무언가를 훔쳐보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자,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진은. 그죠? 근데 최초의 욕망은 그런데 그 욕망으로부터 욕망을 뛰어넘어서 욕망을 성취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취하러 가셔야죠. 그죠? 좀더 활달하게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공황장애 같은 걸 겪으신다면, 이제 그런 느낌의 사진이에요. 그렇다면 좀더 자유롭게 세상과 만나, 세상과 대화하는 그런 사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작업 노트와 사진 제목이 잘 어우러진 작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작품을 하시는 분이 의외로 있어요.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면이 필요하죠. 자신의 본심을 다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생활화되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넘어서 가면을 벗고, 그죠? 자신과 조우하고. 사진 해보면요. 자가 치료 능력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자기의 내면을 치료해요. 우리가 무슨 치료, 무슨 능력 많잖아요. 근데 사진도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치유해요. 저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죠. 사진은 훌륭한 사진작가는 훌륭한 인간일 경우가 많아요. 훌륭한 작가는 훌륭한 인간이 되어져요. 근데 작품으로 딴짓을 하는 인간은 딴짓을 하는 놈이 분명해요. 오늘, 이분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경선님의 사진을 통해서 가면을 벗어라! 그리고 자신과 조우하라. 그래야만 진정한 사진, 진정성 있는 사진, 자신도 감동 먹고 남도 감동시키는 사진으로 갈 수 있다. 공황장애적인 사진, 이것도 좀 더 열린 상태에서 그 뒤를 돌아보면서 그거를 찍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공황장애 그 자체도 더 좋을 수 있겠죠. 이건 꼭 어떻게 이게 오라 저게 오라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경선님의 최초의 욕망,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